안녕하세요, 도레입니다. 새 제품 냄새.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제품, 바로 라이젠5의 3600XT, 그리고 라이젠7의 3800XT, 그리고 여기 있는 라이젠9의 3900XT라고 하는데요. 아, XT라 왜 XT라는 이름을 지었을까요? 예, 이름 따라간다던데.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 있는 기가바이트의 B550 메인보드를 통해서 이 세 개의 CPU의 성능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해외 여러 가지 루머들을 봤는데 살짝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이름이 바뀌었으니까 조금 더 성능이 좋아졌겠죠. 그럼 얼마만큼 좋아졌는지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모든 준비가 되셨나요? 그럼 지금 바로 뿅! 테스트 환경을 먼저 말씀드려야겠죠. 그래픽카드는 MSI의 RTX 2080, 메인보드는 기가바이트의 B550, 램은 OCPC 튜닝램, XMP 3600MHz에 램 타이밍은 CL18, 8GB 두 개를 꽂아서 16GB 듀얼 채널로 설정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쿨러는 커세어의 H125i 플래티넘을 사용했고요. 우선 라이젠5 3600XT부터 알아볼게요. 이 스펙 시트에서 핵심적인 것만 얘기하자면은 6코어 12스레드, 베이스 클럭은 3.8GHz, 부스트 클럭은 4.5GHz, 그리고 TDP는 95W입니다. 그리고 레이스 스파이어 쿨러를 번들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텔스 쿨러보다 히트싱크가 더 높아진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발열 해소에 조금 더 도움이 되겠죠. 스펙시트를 쭉 훑어보니까 라이젠5 3600, 라이젠5 3600X보다 클럭이 더 향상된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3600XT의 벤치마크에 대해 알아보자면 CPU-G로 알 수 있듯이 3600 라인업 중에서 가장 나은 성능입니다. 특히 싱글코어의 성능이 상당히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시드벤치 릴리즈 20, 멀티코어는 3678점, 싱글스코어는 513점을 보여줬는데요. 멀티는 솔직히 비슷합니다만 싱글스코어 점수가 확실히 나아졌다고 볼 수가 있고요. 3D마크, 타임스파이의 CPU 스코어는 7418점, 3600 대비 확실히 성능이 살짝 올라간 게 보여지고요. 파이어스트라이크, CPU 스코어가 19800점대가 나오는데요. 이 역시도 3600과 비교 시에 600점 정도 차이가 나서 딱 클럭 향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성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임으로 비교를 해보면 배틀그라운드는 FHD 풀옵션이라는 동일한 조건에서 평균 1에서 2프레임 정도 차이가 나고, 오버워치는 FHD 매우 높음이라는 동일한 조건에서 평균 2에서 3프레임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두 게임 모두 클럭 차이에서 오는 프레임 향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만 드라마틱하지는 않죠. 우리 스펙시트 봤을 때부터 알고 있었잖아요. 네. 물론 온도의 경우는 3600XT가 더 잘 잡아줍니다. 높아진 히트싱크로 구성된 레이스 스파이어 쿨러 덕분인데요. CPU 쿨러는 기본 쿨러로 PBO 시에 4250에서 4300MHz 정도 유지가 되며, 온도는 평균적으로 73도에서 77도 정도 측정이 되었습니다. 높다고 생각하실 분들이 계시는데 기본 쿨러로 고사양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측정된 온도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저는 레이스 스파이어로 사용해도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라이젠7 3800XT입니다. 역시 스펙 시트에서 핵심적인 것만 보자면 8코어 16스레드, 베이스 클럭은 3.9GHz, 부스트 클럭은 4.7GHz, 그리고 TDP는 105W입니다. 역시 3800X에서 클럭 향상이 조금 된 개선판 수준의 CPU라고 볼 수 있을 듯 싶은데요. 벤치마크를 살펴보면 CPU지는 싱글스코어는 무려 531점, 멀티코어는 5620점을 보여줬습니다. 이야, 이거 장난 아니죠? 확실히 싱글코어 성능이 참 좋은 CPU예요. 다음은 시드벤치 릴리즈 20. 3800X와 비교해보면 멀티코어 성능 차이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될 정도지만 싱글코어 성능이 확실히 많이 올라간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3D마크로 확인해보면 어떨까요? 타임스파이는 CPU 스코어는 9961점, 파이어스트라이크 피직스 스코어는 23698점을 보여줬습니다. 둘 다 3800X 대비 성능이 상승한 게 눈에 띄지만 완벽하게 체감이 될 수준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3800XT로 게임을 플레이해볼게요. 문명 6, 울트라와이드 QHD 해상도 그래픽 퀄리티는 극도로 세팅한 후에 벤치마크를 돌려보면 오브젝트가 많은 지역은 평균적으로 100프레임 전후, 오브젝트가 적다면 200프레임이 넘게 나와주는데요. 3800XT는 문명 6를 하기에 이미 오버스펙이고요. 레인보우 6 시즈, 울트라와이드 QHD 해상도 그래픽 퀄리티는 울트라로 놓고 벤치마크를 돌려보았습니다. 최소 176프레임, 평균 218프레임, 최대 272프레임이 나왔는데요. 해상도가 매우 높았음을 감안한다고 해도 프레임을 상당히 잘 뽑아주고 있죠. 다음은 오버워치. 울트라와이드 QHD 해상도 그래픽 퀄리티는 최상, 렌더링 스케일은 100%로 두고 게임을 해봤습니다. 하위 1%는 102프레임, 평균 135프레임, 최대 167프레임을 보여줬는데요. 오버워치의 최적화, RTX 2080과 3800XT의 성능이 워낙 좋다 보니 높은 성능에서도 상당히 높은 프레임을 뽑아줬고요. 섀도우 오브 더 툼레이더, 울트라와이드 QHD 해상도
가장 높은 옵션으로 벤치마크를 살펴보면 평균 73프레임이 측정되었습니다. 그래픽이 상당히 좋은 게임이라서 73프레임이면 정말 만족할 만한 프레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배틀그라운드 울트라와이드 QHD 해상도 풀옵션으로 산업 부트캠프에서 게임을 해봤습니다. 초반엔 하위 1%가 가장 낮게 찍히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프레임이 상승하는데요. 이 부분을 감안하고 프레임을 살펴보면 하위 1%는 71프레임, 평균 115프레임, 최대 135프레임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배그의 경우엔 레퍼런스 환경이 제공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비교는 힘들지만 웬만한 컴퓨터로 버티기 힘든 옵션인데 평균 115프레임이 나왔다는 건 프레임을 상당히 잘 뽑아주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배그를 하면서 클럭을 살펴보면 PBOC에는 4400에서 4425MHz를 왔다갔다 했으며 로드율 약 25% 기준으론 60도 중반, 약 35% 기준으론 70도 초반선의 온도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만약 올코어 오버클럭이 진행이 되었다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높은 온도가 나왔을 거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볼 CPU는 라이젠 9의 3900XT입니다. 실제로 저는 라이젠 9의 3900X를 벤치컴 CPU로 사용하고 있죠. 아, 좋습니다. 정말 만족해요. 이 가격으로 24스레드를 구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역시 스펙 시트에서 핵심적인 것만 보자 하면 12코어에 24스레드, 베이스 클럭은 3.8GHz, 부스트 클럭은 4.7GHz, 그리고 TDP는 105W입니다. 3900 대비 부스트 클럭이 100MHz 올라간 것 말고는 차이점이 없습니다. 이제 성능 테스트를 해볼까요? CPU-G 싱글 스코어는 526점, 멀티 스코어는 8119점을 기록했습니다. 3900X보다 소폭 앞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시드벤치는 3900X보다 멀티코어 점수가 더 떨어지죠. 한 15번 정도 진행해본 것 같은데 7000을 넘긴 게 딱 한 번이었습니다. 전체적인 세팅이 비슷하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B550과 X570 칩셋의 차이인데 싶어요. 아무튼 여기서도 확실히 확인해볼 수 있는 부분은 확실히 클럭이 상승하면서 싱글코어의 성능도 올라간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X570 칩셋이라면 분명 3900X보다 더 높은 성능을 끌어올렸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는 게임으로 확인해볼게요. 문명 6 울트라와이드 QHD 해상도 그래픽 퀄리티는 극도로 세팅하고 벤치마크를 돌려보면 오브젝트가 많은 지역에선 110프레임 전후, 오브젝트가 없는 지역에선 220프레임 전후가 측정이 됩니다. 사실 문명6로 울트라와이드 QHD 해상도 그래픽 퀄리티 극도로 세팅해두면 RTX 2070 슈퍼 이상은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이 정도의 고성능이 필요하지 않은 게임이기도 하고요. 레인보우 6 시즈 울트라와이드 QHD 해상도 그래픽 퀄리티는 울트라로 놓고 벤치마크를 돌려보았습니다. 최소 180프레임, 평균 223프레임, 최대 277프레임을 보여줬는데요. CPU 로드가 다른 게임에 비해 적극적이라서 3800XT보다 조금 더 프레임이 높게 측정이 되었습니다. 물론 가격 차이에 비해 프레임 차이가 크진 않죠. 다음은 오버워치 울트라와이드 QHD 해상도 그래픽 퀄리티는 최상, 렌더링 스케일은 100%로 두고 게임을 해봤습니다. 하위 1%는 101프레임, 평균 130프레임, 최대 163프레임을 보여줬는데요. 역시 레퍼런스 자료가 없는 게임이라서 정확한 결과라고 보긴 힘들지만 프레임 걱정은 크게 안 해도 될 정도로 방어가 잘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섀도우 오브 더 툼레이더. 울트라와이드 QHD 해상도 가장 높은 옵션으로 벤치마크를 살펴보면 평균 77프레임이 측정되었습니다. 아, 프레임 높네요. 좋습니다. 마지막은 배틀그라운드. 울트라와이드 QHD 해상도 모든 옵션은 울트라로 놓고 게임을 플레이해보면 하위 1%는 64프레임, 평균 119프레임, 최대 132프레임을 볼 수 있었습니다. 프레임을 잘 뽑아주고는 있지만 12코어 24스레드가 전부 완벽하게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게임상에서 라이젠 5나 라이젠 7 CPU들과 코어 숫자만큼의 차이가 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게임을 하면서 클럭을 확인해보면 PBOC의 4200에서 4225MHz를 왔다갔다 했으며 로드율 20% 기준으로는 60도 중반, 25% 부근에서는 70도 초반선을 보여주다가 이내 온도도 떨어지고 로드율도 살짝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워낙 코어가 많다 보니 과부하가 걸릴 일이 없기도 하고 무엇보다 3900XT는 게임용이 아니기도 합니다. 다중작업용으로 출시가 된 CPU이기 때문에 게임을 하실 거라면 라이젠 5, 라이젠 7 라인업으로 가시는 게 지갑의 비명을 듣지 않는 방법임을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3600XT, 3800XT, 3900XT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쭉 써보니까 제 생각이 완벽하게 관철된 게 하나가 있어요. 그냥 3600 사세요. 두 번 사세요. 20만원 주고 이런 CPU 못 삽니다.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미친 가성비예요, 진짜. 이거 사세요, 그냥. 자,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기가바이트의 B550 메인보드를 통해서 3600, 3800,
3900 XT 모델들을 알아봤는데요. 안에 공정은 같아요. 그렇지만 클럭이 조금 더 올라간 녀석들을 뽑았기 때문에 그래서 수율이 굉장히 좋은 녀석들로 이루어졌구나 뭐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격 같은 경우는 뭐 국내 가격은 나오지 않았지만 3800X, 3900X 출시 가격도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적으로는 메리트가 있을 거라고 보곤 있습니다. 이러한 구성을 맞추고 싶은 신규 유저, 그런 분들은 뭐 당연히 뭐 유제품을 구매하는 게 낫겠죠. 그리고 3600XT 같은 경우는 가격이 소폭 올라간 모습입니다. 3600, 3600X, 그리고 3600XT가 있기 때문에 6코어 12스레드 중에서 조금 더 좋은 성능을 원하고자 한다면 이 제품을 구매하시는 게 뭐 낫겠죠. 그런데 249달러이기 때문에 또 이게 국내로 들어오면은 가격이 또 많이 올라갈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이 세 개 CPU들을 테스트해 보고서 느낌바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은 나름 합리적으로 뭐 올라갔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존 유저가 봤을 때는 굳이 이 모델이 나왔어야 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아마 이거 프레임 같은 거 띄워놓지 않고서 실제로 체감한다고 하면은 X모델하고 차이는 못 느낄 거라 생각합니다. 가격도 나쁘지 않게 책정을 했는데 이 제품들이 글쎄요 맨 처음 그 라이젠 3000번대가 나왔을 때 그 느낌만큼은 뭐 당연히 안 되겠지만 제가 기대한 것보다 조금 더 못 미치기 때문에 조금만 더 성능이 올라갔으면 어땠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새로 라이젠 시스템을 맞추실 분들에게는 조금 유리할 수도 있는 여기 제품들 제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댓글을 통해서 알려주시면 제가 꼼꼼하게 확인을 해보고서 답변드릴 수 있는 내용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주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그럼 전 다음에 더 재미있어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 가격 변동 없이 성능 폭이 향상된 건 좋다. 그런데 기존 사용자들은 이런 거 나오면 짜증난다.